흥부자 지연 씨 가족에게 태풍 소식은 이미 잊힌 지 오래됐어요. 근데 아무도 뱃머리를 안 하네. 와, 왕년에 배를 타봤나? 엄마! 아니, 엄마! 내가 응? 여행 갔을 때 배를 몇 번이나 타는 거예요? 울릉도 갔을 때도 배 타고, 지금도 배 타고. 아빠 배를 많이 타고. 오늘 몇 분 타는 거야? 배 타는 데서 몇 아니, 섬 여행을 자주 아, 가시나 하나, 봐요. 1년에 한 번씩, 올해는 두 번 타죠. 봄에 아빠, 울릉도 갔다 왔으니까 이제. 올해 두 번째. 갔다 봐봐. 얼마나 넓은가 봐봐. 세상이 이렇게 넓은 거야. 시골에서 살다가 이런 데로 오면 갑자기 확 튀잖아. 안 그래요? 안 그래요? 무려 여덟 번째 섬 여행이니까 배를 놓쳐도 이렇게 여유가 넘칩니다.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겪을 수 없는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년 섬 여행을 가는 이유래요. 올해 지연 씨 가족이 찾은 섬은요,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위도입니다. 서해에서 백령도 다음으로 큰 섬으로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위도 이렇게 부른대요.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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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목적지인 위도 도착 후에 긴장 해제. 이렇게 넓은 바다를 전용 수영장처럼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.